모시겠습니다. 네. 네. 이것으로 안시성 제작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귀한 발언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. 9월 19일 추석 연휴에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. 네.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이 백화 캐릭터 워낙 매력적이었다. 네. 힘있고 일단 그 강인함이 독보적인 느껴졌고 서련 씨는 어떤가요? 심이라는 캐릭터가 신비롭고 우아한 느낌이어서 저도 언젠가는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은 캐릭터이긴 하지만 선배님께서 너무 잘 소화를 해주셔서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서로가 완벽한 그 선배님 또는 후배님이 하는데 완벽한 캐스팅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. 그 감독님, 다른 영화에 비해서 이번에 이 두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 매우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좀 여쭐게요. 네, 우선 심이 신녀는 예전에 이제 고구려에서 그 고구려의 신녀를 맡고 있는데 실제로 요동성이나 이쪽에서 그 신당을 짓고 거기에 고주몽의 어떤 유물을 보관하고 그를 모시는 신녀를 두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고주몽의 활과 화살을 모시는 신녀로 설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백화 같은 경우는 백화 부대를 이끄는 장수인데 이제 고구려 시대가 어떤 호전성이나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들이 수동적으로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백화를 이제 백화 부대의 그런 장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완전 멋져요. 그 블랙팬서 사실 정말 말을 타는 그 대장이기 때문에 더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박성웅 씨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촬영 중에 말이 말을 안 들어서 이게 진짜 힘들다. 그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셨겠어요. 네. 힘들진 않으셨나요? 네, 너무 힘들었어요. 일단은 말이 너무 무서웠고 기마대장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결국에 말이랑 많이 못 친해졌지? 뭔가 교감은 좀 했는데 네. 엉덩이가 너무 많이 까져가지고 아이고 또 그런 얘기까지 예.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다른 분들은 말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많았고요. 엄태우 씨가 이제 달리고 맞아요. 네. 그리고 주혁 씨 같은 경우는 더미를 타고 많이 촬영을 했고 그랬습니다. 아, 양쪽에 제가 왜 자꾸 얘기해요? 서련 씨도 말 많이 탔잖아요, 그렇죠? 서련 씨도 네. 대단합니다. 서련 씨 두 손 놓고 활도 쏩니다. 아 네. 대단합니다. 백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작품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요.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. 뭐 하지만 그 부담감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액션스쿨 가서 무술도 연습하고 말도 많이 연습을 하고 일단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서 이 부담감을 이겨내고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사극인데 그거 역시 뭐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네, 저에게 있어서 항상 주어진 저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멋있게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우, 감사합니다. 고래촉을 봐주시고요. 자,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한번 팀 안시성 혹시 액션 있습니까? 아, 이거 한번 해볼까요? 팀 안시성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팀 안시성입니다. 네. 좋습니다.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역시 박병은 씨가 몸을 좀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